띠리리. 완전 박살 나버렸습니다. 이게 얘 말고 그 누워있는 모아이는 잘 누워 계세요. 보면 얘는 잘 말랐어요. 이제 뽑은 지 2주 정도 됐는데 얘는 그대로 잘 마르고 있고요. 원래 잘 뽑았던 모아이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살짝 건드린다고 살짝 건드린 건데 모르고 건드렸죠.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와그작 박살이 나버렸습니다. 이게 코예요, 모아이 코. 잘 뽑았는데 이제 또 하나는 누워 계시고 하나는 완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. 지금 이거 뽑은 지 2주 딱 지났고요. 일단은 얘는 그래도 튼튼한 것 같은데 확실히 전에 제가 처음에 테스트했던 흙이 있어요. 얘가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기는 해요. 그래서 이거를 뽑았을 때 물을 좀 너무 많이 넣었나? 라는 생각. 또는 얘가 자체가 흙이 좀더 묽은가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흙은 잘 몰라서 해보는 수밖에 없나?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얘는 지금 잘 나와서 잘 마르고 있는 상태. 여기 바깥쪽 원이 이제 처음에 뽑았던 라인이거든요. 그만큼 이게 마르면서 전체적으로 형태가 좀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바닥을 안 만들고 만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게 바닥이랑 같이 만들면 얘가 이제 마르면서 형태가 오히려 줄어드니까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얘는 아직 상태가 좋게 잘 마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2주가 지나긴 했는데, 확실히 그 바짝 말린 그 느낌은 좀 없어요. 조금 더 말라야 될것 같고. 보면 얘도 바닥에 이렇게 선이 있죠? 그러면 얘보다도 확실히 이게 줄어들었어. 줄어들고 마르고 있습니다. 2주 지났는데 더 말라야 될것 같고. 얘 말고 또 뽀개진 애가 있지요. 넘어지면서 이렇게 펼쳐졌어. 얘는 이제 끊어질 수밖에 없는 마르면서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끊어져 버린 거죠. 이거는 그냥 뽑고 나서 그 다음날 끊겼어요. 얘는 뚝 하고 끊겼고, 지금 보면 얘는 어차피 망가졌으니까. 지금, 이렇게 바로 또 뽀개지죠? 라면 같아 보이긴 하는데, 보면 되게 힘없이 뚝! 아직 안 마른 건가? 그래도 마르긴 했는데, 확실히 이거 흙 자체가 좀 약한가? 물을 너무 많이 했나? 하여튼 여러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좀잘 부셔지네요. 그래서 이제 모아이가 정말 진짜 이렇게 옆으로만 탁 하고 넘어졌는데 와장창 됐습니다. 그거에 비하면 요게 이제 전에 제가 작년에 테스트한 흙인데 얘는 그때는 할 때는 좀 물이 적기도 했어요. 그래서 막다 채팅창에서 물좀더 넣으세요 막 다들 그러시긴 했는데 얘는 확실히 오래 걸리긴 했죠. 마른 것도 더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 흙으로 좀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. 하얀색 흙이 매력적이긴 한데 강도는 얘가 좀더 튼튼한 것 같네요.